안녕하세요. 이센의 닥터 조인트입니다. 오늘은 관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절은 무엇일까요? 관절이란 뼈와 뼈가 만나는 부분으로 팔, 다리 등 신체 여러 부위의 움직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입니다. 관절에는 팔꿈치나 무릎처럼 구부리고 펴는 동작만 가능한 관절도 있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임이 가능한 관절도 있습니다. 관절은 뼈와 뼈 사이를 부드럽게 운동할 수 있도록 연골과 관절낭, 활막, 인대, 힘줄, 근육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움직임에 따라 발생하는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체중을 지탱해주는 무릎관절, 고관절에서 연골이 하는 일은 관절이 움직이는 동안 관절을 보호해주며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합니다. 타이어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가 오래되면 닳듯이 연골도 나이가 들면 닳습니다. 트럭처럼 많이 운전하는 타이어가 빨리 닳듯이 연골도 많이 사용하면 빨리 닳게 됩니다. 관절이 사용하는 동안 관절 내 연골이 지속적으로 마모되고 대체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연골이 손상되는 정도에 맞추어 제대로 회복하지 못한다면 보호층이 뼈의 끝부분에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닥터 조인트와 함께 건강하고 튼튼한 관절이 센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화에서 뵙겠습니다.